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여건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103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자, 103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With great power, 위대한 힘과 함께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책임이 옵니다. 자, 스파이더맨이 한 말이죠. 자, great responsibility, 이게 주어입니다. 물론 진짜 주어는 responsibility죠. 자, 주어 뒤로 가고 동사가 앞에 나온 이유, 즉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이유는 with great power 같은 부사구가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즉 부사구가 앞에 나올 경우 주어 동사의 위치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됩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here comes a bus. 여기 버스가 온다. 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이유는 자, 부사 here가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On the platform stood a strange looking old man. 자, 플랫폼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자,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이유는 바로 문장 앞에 on the platform이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on march the soldiers. 병사들이 계속 전진을 했다.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이유는 부사 on이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down came the rain. 비가 아래로 왔다. 자,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이유는 부사 down이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assign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뭘 할당하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이끄는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입니다. 자, paper라는 거는 논문 과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spect 측면입니다. 자, popular culture라는 거는 대중문화고요. curriculum은 교과 과정입니다. curriculum 이거 단수인데요. 복수형은 curricula고요. R자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Gio's English teacher, 기호의 영어 선생님은 assign a student a paper, 그녀의 학생들에게 논문 과제를 할당합니다. 무슨 과제? 투부정사가 명사 페이퍼 꾸며주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이죠. Research, 연구할 과제입니다. 뭐에 대하여? 자, one aspect of American popular culture as a part of the curriculum. 자, 교과 과정으로서, as a part of the curriculum. 교과 과정으로서 미국의 대중문화의 한 측면을 연구할 그러한 연구 과제를 기호의 영어 선생님이 그녀의 학생들에게 할당해 줍니다. 자, 기호 select American superheroes is his topic. 자, as는 뭐뭐로서입니다. 자, 그의 주제로서 기호는 미국의 슈퍼 영웅을 선택합니다. 자, 히어로라는 건 영웅이죠. 자, inspiration 영감입니다. 그리고 자, 이 고수르란 단어는 뭐뭐를 살펴보다는 뜻이고요. 아키브 보관소 코믹북은 만화책입니다. 자, he got the inspiration. 그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무슨 영감? 투부정사할 영감. to choose가 명사 inspiration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이죠. 미국의 슈퍼 영웅을 선택할 영감을 그는 얻었습니다. 자, while 뭐 하는 동안에? 자, while 다음에 he was 생략되어 있죠. 자, going through the archive of comic book at his house. 자, 그의 집에서 at his house. 그의 집에서 만화책 보관소를 살펴보는 동안에 그는 미국의 슈퍼 영웅을 선택할 영감을 얻었습니다. 자, 기호가 말합니다. Hi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welcome to my online discussion board. 나의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welcome to 어디 어디 온 거를 환영하다. 자, 이 discussion board라는 거는 토론 게시판입니다. I am working on my research paper, which is about American popular culture. 자, popular culture라는 것은 대중문화입니다.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나의 연구 논문을 나는 작업 중이야. Work on이라는 것은 작업하다는 뜻이죠. I decided to write about superheroes as symbols of American popular culture. 자, 미국의 대중문화의 상징으로서 나는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 Decided to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자, 이러한 슈퍼히어로들은 show much about modern American pop culture 현대 미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And I think they are awesome.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들 즉 슈퍼히어로가 꽤 엄청나다. 꽤 대단하다. 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I need to compile some example. 나는 몇 가지 예시를 편집할 필요가 있어.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compile은 편집하답니다. 자, 이거 명사형은 compilation, 편집이죠. 자, 베키가 말합니다. Most stories of American superhero movies. 자,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are depicted in graphic novel or comic book. 자, depict라는 거는 묘사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픽 소설이나 코믹북스, 만화책 속에서 묘사가 되어 있다. 자, 묘사하다, depict의 수동태 형태, be depicted, 묘사가 되어 있다, 나와 있죠. they, 그런 것들은 have been loved,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have been은 현재 완료고요, been loved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 계속용법이죠. 누구에 와요? by American people of all ages past decades. 자, decades는 10년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이죠. 수십 년 동안 all age 모든 연령대의 people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은 계속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 day가 뜻하는 것은 most stories of American superheroes movie가 되겠죠. Question number one, where does this conversation take place? 자, take place는 발생하다. 자, 이 대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자, on Gears Online Discussion Board. 자, 기호의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내용이죠. 자, 코믹 만화죠. Specific 특정한 historic 역사적인 이벤트 사건입니다. 자, 마크가 말합니다. Many American comic superheroes have appeared. 자, 많은 미국 만화 슈퍼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as a result of 뭐뭐의 경우로서 specific historic event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결과로서 많은 미국 만화 슈퍼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자, 뒤에 예시문 쫓아오죠. Captain America was one of the most popular comic book characters during World War II. 자, World War II는 제2차 대전이고요. 캐릭터는 등장 인물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2차 대전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만화책 등장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he was designed as a super soldier. 그는 슈퍼 병사로서 설계가 되었어. 자, he는 캡틴 아메리카죠. 디자인 설계하다. 자, who fought against the Nazi?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뭐를 가지고 with brute force and his shield. 자, 브루트는 인정사정 없는, 쉴드는 방패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힘과 방패를 가지고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슈퍼병사로서 그는 설계가 되었어. 자, 저레드가 하는 말입니다. My favorite comic book series is the X-Men.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시리즈는 X-Men이야. The X-Men are mutant. 자, mutant는 돌연변이죠. 자, X-Men은 돌연변이들이야. They are born with a superhuman ability. They, 즉 X-Men들은 그들은 슈퍼휴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자, in this compelling story, 자, compelling 강렬한, 자, 이 강렬한 이야기 속에서 the X-Men are feared and hated by normal people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they are different. 자, 여기서 they라는 거는 당연히 X-Men이죠. 자, X-Men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로 X-Men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받고 증오를 받습니다.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이라는 것은 단지 뭐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X-Men fight for peace and equality between normal humans and mutants. Mutant라는 것은 돌연변이죠. X-Men은 정상적인 사람, 보통 사람과 돌연변이들 사이에 평화와 평등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 fight for라는 것은 뭐뭐를 위하여 싸우다 라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two. Why are the X-Men hated by normal people? X-Men이 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증오를 받는가? 정답은 Because the mutants are different from others. 왜냐하면 돌연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racism, 인종차별주의죠. Multiculturalism이라는 것은 다문화주의입니다.
The X-Men series shows the changing moral standard toward racism and multiculturalism in American society in the 1970s and 1980s. 자, X-Men 시리즈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주의와 다문화주의를 향한 변화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어드는 뭐뭐를 향한이란 뜻입니다. 자, 마크가 이야기합니다. Many mutants, 많은 돌연변이들이 are explicitly 분명하게 described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As 뭐뭐로서 multicultural people, 다문화 사람들이죠. 자, 많은 돌연변이들이 다문화 사람들로서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울버린은 캐나다, 스톰은 케냐, 선스퍼스는 브라질, 마그네토는 폴란드, and many more,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베키가 말합니다. It seems to me that 나에게는 대절리아로 보여. 자, 9-11 attack라는 건 9.11 테러입니다. 자, shift는 옮기다, 이동하다. 자, issue는 문제들이죠. deal with가 다루다인데 dealt with라는 과거분사로 쓰였습니다. 자, 과거분사 dealt는 issues를 꾸며주고 있죠. 자, anti-terrorism은 반테러입니다. 자, 이 반테러를 향한 toward anti-terrorism, 반테러를 향한 미국의 슈퍼 영웅에 의해서 다뤄지는 문제들을 9.11이 옮겨놓은 것으로 나에게는 보여.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104쪽 26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Look at Iron Man. Iron Man을 봐. He fight against evil terrorist. Fight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싸우다. 자, Iron Man은 사악한 테러리스트에 대항해서 싸움을 해. 자, evil, 사악한. As far as I know, however.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The original version of Iron Man was created during the Vietnam War to fight the Viet Cong. 자, 아이언맨의 원래 버전은 베트콩과 싸우기 위하여 베트남 전쟁 동안에 만들어졌어. 자, to fight 앞에는 in order가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 사이에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 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issue. 자, issue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Let's 뭐뭐 합시다. Let us를 줄임말이고요. Move on to라는 거는 어디로 이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I've also wondered why people loved superheroes. 왜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사랑하는지 나는 또한 궁금해 왔어. 자, wonder, 궁금해하다 이런 말이죠. Do you guys have any thought? 여러분 무슨 생각이라도 있니? The most obvious reason is that you cannot fly. 자, 가장 분명한 이유는 당신이 날 수 없다는 거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 전체는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입니다. But 그러나 Superman can fly. 자, fly 생략되어 있죠? 슈퍼맨은 날 수가 있다. That's cool. 그거 참 멋지다. 자, cool 하면 멋진이란 뜻이죠. People also might think they are like us. That could be me. 사람들이 또한 그들은 우리와 같아. They are like us. 그게 나일 수도 있어. That could be me. 이렇게 또한 생각할지도 몰라. Because, 왜냐면은 they are going through the same problems that many people face. 자, go through라는 거는 뭐뭐를 겪다라는 뜻이고요. face는 직면하다, confront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똑같은 문제를 영웅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같아. 그게 나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That's a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Every superhero has an original story that shows this humanity. 자, every 더하기 단수 명사 뒤에는 단수 동사가 나오죠. humanity라는 건 인간성입니다.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이러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원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자, One Such Elaborate Story. 자, Elaborate 정교한. 하나의 그러한 정교한 이야기는 is about Tony Stark in Iron Man. Iron Man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에 대한 것이야. Tony is imprisoned with the engineer Insen, another hostage. 자, imprisoned이라는 거는 감옥에 가두다 이런 뜻인데요. 수동태가 됐으니까 감옥에 갇혀진다, 투옥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Tony는 자, 또 다른 hostage, 볼모죠. 또 다른 볼모인 엔지니어 인센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서? In Afghanistan에서. 누구에 의하여? 바이레벨 반군에 의하여. 어떤 반군? Who make Tony build a weapon for them? 여기 데미가 일으키는 거는 당연히 rebels, 반군이죠.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어떤 일을 시키다는 뜻입니다. 토니로 하여금 자 그들 반군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도록 만든 그러한 반군에 의하여 토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다른 볼모인 인센이라는 엔지니어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Insen helps Tony build the first version of the Iron Man suit. 인센은 토니가 Iron Man suit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자, intend 의도하다. Intending to help them both escape imprisonment. 자, escape 피하다. Imprisonment라는 거는 투옥이죠. 투옥을 피한다는 거는 감옥을 탈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 둘 다는 구체적으로 인생과 톤입니다. 인생과 톤이 그들 둘 다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의도하면서 인생은 토니가 아이언맨 수트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수트라는 것은 의상, 의복이란 뜻이죠.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인센 sacrifices himself. 인센이 그 스스로 희생을 합니다. So that, 뭐하기 위하여? Tony can escape the compound. Compound라는 것은 포로 수용소죠. 토니가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Dying of a fatal wound in the cave. 동굴 속에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어가면서 자, fatal, 치명적인 운주는 부상이죠. He said to Tony. 자, 인센이 토니에게 말합니다. Don't waste your life.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 자, 여기서 waste라는 것은 squander, 낭비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Upon hi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그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return to 어디 어디로 되돌아오다. Tony announces that Tony는 대절리하라고 발표합니다. Stark Industry will no longer be producing weapons of destruction. 스타크 산업이 파괴 무기들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토니가 발표를 합니다. 자, 노론 거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프로듀스 생산하다, 웨펀즈는 무기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were Insen's last word to the Tony Stark? 자, 토니 스타크에게 인센이 한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가? 그쵸.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You know, 너도 알듯이 America's most loved superhero is Superman.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슈퍼히어로는 슈퍼맨이야. In Man of Steel, 강철인간이라는 그 영화에서 Superman is the only one of his kind on the planet. 플라넷이라는 거는 행성, 지구를 뜻합니다. 슈퍼맨은 지구상에서 자기 부르려는 유일한 존재야. Which makes him constantly learning. 그리고 그 사실, 슈퍼맨이 지구상에서 자기 부르려는 유일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makes him constantly learning, 그를 끊임없이 외롭게 만들고 있어. 이제 kind라는 거는 부류, 종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He spent most of his life.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 자, 뭐 하는데? 1번 trying 하는데, 2번 coping 하는데. 자, 두 개의 ing가 병렬 구조죠. 자, figure out, 이해하다는 뜻이고요. Who he really is는 그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라는 뜻입니다. Where he belongs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라는 뜻이고요. 자, 그는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 And 그리고 he spent most of his life. 그는 또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 뭐 하는데?
coping with the fact that 대처리하란 사실을 처리하는데 자 동격이 되십니다. He is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처리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 Superman has a wicked curse though. 자, 콤마 찍어도 오는 그러나 이런 말이죠. Wicked 사악한 자, curse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아주 짓궂은 사악한 저주를 가지고 있지. 여러분은 크립토나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립토나이트는 주로 슈퍼맨 이야기에 나오는 허구의 자료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로 이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고향 크립톤에서 유래한 녹색의 결정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을 약화시키는 독특한 방사능을 방출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노출되면 인간에게는 해가 없다고 합니다. His real weakness is death. 그의 진짜 약점은 대절이야. 자, 명사절을 이끄는 death은 자, 주격 보호 자리에 쓰였습니다. He loses his superpower when he is exposed to kryptonite.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왼 뒤에 주어 동사 he is가 생략됐습니다. 그가 kryptonite에 노출이 됐을 때 그가 그의 초인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약점이야. expose는 드러나다, 노출하다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쓰여서 be expose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노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But 그러나 your analysis, 당신의 분석이 sound more humanistic, 더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자, sound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humanistic 쓰는 게 맞죠. 설령 부사처럼 해석하더라도 형용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네,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키가 말합니다. Hey, 이것 봐. I am not a comic book person. 나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But 그러나 I will tell you this. 내가 너에게 이것을 얘기해 줄게.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106쪽 12행부터입니다. Lesson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Just look at young children's superhero shirts or superhero lunch boxes. 자, 어린 아이들의 슈퍼히어로 셔츠와 슈퍼히어로 도시락을 봐. Look at the movie theater. 영화관을 봐. Half the movie are based on the one superhero or another. 자,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를 하다. 자, 영화 절반은 한 명의 슈퍼히어로 또는 다른 슈퍼히어로에 기초하고 있어. These superheroes are inherent in American society. 자, inherent는 타고난, 고유한이란 뜻이죠. 자, 이러한 슈퍼히어로들은 미국 사회에서 타고난 것이야, 고유한 것이야. Becky's right. 베키의 말이 맞아. Americans spend millions of dollars. 미국인들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사용해. 써. 어디에? movie, 영화, toy, 장난감, costume, 의복 of their favorite heroes.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의 영화와 장난감과 의복에 미국인들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사용해 써. In my point of view, 자, 나의 관점으로는 superheroes have a major impact on TV show, movies and the culture of America. major라는 거는 주요한이란 뜻이죠. 자, 내 관점으로는 superhero는 TV 쇼와 영화와 미국의 문화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자, major impact, 주요한 영향력이죠. 여기서 impact는 충격, 영향력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Superheroes generate such a buzz. generate는 발생시키다. buzz라는 거는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는 말이죠. 슈퍼히어로들이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는 말을 만들어내. 자, I think that 나는 대쩌리야 라고 생각해.
The Watchers of Those Movies Today. 오늘날 그러한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Are many drawn to them. 그것에 주로 끌린다고 생각해. Be many drawn to. 어디 어디에 끌리다. 자, by 뭐뭐에 의하여 자, incorporation 결합, commercialization 상업화, 마케팅 시장화입니다. 자, 그 영웅에 대한 of the heroes. 그 영웅들에 대한 상업화와 시장화의 성공적인 결합에 의하여 오늘날 그러한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러한 것에 주로 끌리게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Mark, 마크에 따르자면 What makes people watch superhero movies?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도록 만드는가? 정답은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of the heroes. 영웅들에 대한 성공적인 상업화와 시장화.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호야,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야 라고 생각해. 자, 대생략 돼 있죠. Your topic is interesting. 당신의 주제가 흥미있다고 생각해. And can be a fun way for your readers to explore American culture. 자, 여기서 for your readers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당신의 독자들이 미국 문화를 탐험하기에 흥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자,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주어와 다를 때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주어의 성재상태 형용사가 앞에 나올 경우 의미상의 주어는 of 목적격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t was too far for her to walk in high-heeled shoes. 하이힐 신발을 신은 채로 그녀가 걷기에는 너무 멀다. 여기서 to walk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되죠. 근데 만약에 사람의 성지상태 형용사 foolish가 나왔을 경우에는 for를 쓰지 않고 of를 이용하여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t was foolish of her to ignore his advice. 그녀가 그의 충고를 무시하다니 어리석구나. 여기서 to ignore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는 of가 됩니다.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 이유는 사람의 성질상태의 형용사 foolish가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자, in order to 부정사 구문 잠깐 보겠습니다. in order는 생략이 가능하고 so as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한 것을 먼저 쓰죠. in order for 의미상의 주어 not 부정사. 이 문장 구조는 so as for 의미상의 주어 not 부정사 이 구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in order for his daughter not to fail in the exam. 그는 그의 딸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in order not to 부정사는 so as not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요. 이때 생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in order가 생략이 되고 so as가 생략이 된다는 거죠. 자, but I would say that. 하지만 나는 대절이야라고 말할 거야. 자, 대시 생략되어 있죠. You should be careful. 당신이 주의해야 한다고. 자, be careful. not 부정사. 뭐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undermine. 약화시키다. 훼손하다. intelligence. 지능이죠. 당신 독자의 지능을 당신이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presume이라는 거는 추정하다는 뜻입니다. presuming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There is only one meaning to comic or superheroes. 자, 만화나 슈퍼히어로에 단지 하나의 의미만 존재한다라고 추정함으로써 당신 독자의 지능을 당신이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or that. 자, or 다음에는 presum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that meaning 할 때 대신 지시 형용사죠. 명사 meaning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is shared by one America. 하나의 미국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 라고 추정함으로써 당신 독자의 지능을 당신이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자, 베키가 말합니다. Jared has got a good point. Jared의 요점이 참 좋아. And I don't want you to limit American people's interest to superheroes as a hook. 자, 리미트는 제한하다. 후크라는 건 흥미거리입니다. 원래 갈고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흥미거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슈퍼히어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단지 흥미거리로서 제안하는 걸 원하진 않아.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Becky warn Kehoe not to do? 베키는 기호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정답은 To limit American people's interest to superheroes as a hook. 미국인들의 슈퍼히어로에 대한 관심을 단지 흥미거리로서 제안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베키는 기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I've got all of your point. 여러분의 요점을 나는 알겠어요. You guys gave me a bunch of good ideas. 자, 수요동사 give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썼죠? 사형식 문장입니다. A bunch of라는 거는 많은 이란 뜻, a lot of의 뜻이죠? 여러분이 나에게 많은 좋은 생각을 주었어. 뭐를 위하여? For year를 위하여? For my research paper and some food for thought. 자, 나의 연구 논문과 생각을 위한 몇몇 음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에게 많은 좋은 생각을 주었어. 자, I don't think that 나는 대짜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는 진짜 주어, 진주어죠. 특히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이 부사를 집어넣는 것, 우리 이것을 분리부정사라고 불러요. 자, aspect는 측면이란 뜻입니다. 자, I don't think that is possible to fully understand all aspects of the culture. 문화에 대한 모든 측면, all aspects of the culture. 문화에 대한 모든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Thank you all for your help. 여러분 도움 고마워. 자, 자레드가 말합니다. Hey, 이것 봐. I just came up with a title for your paper. 당신 논문을 위한 제목이 떠올랐어. 자, come up with라는 건 떠오르다 이 말이죠. American culture is confusing. Confusing, 혼란스러운. 미국 문화, 그것은 혼란스럽다. 자, 롤은 크게 웃는 모양이죠. How about 뭐뭐는 어때? American culture is a strange journey. 미국 문화, 그것은 이상한 여행이야. 라는 건 어때? 자, 베키가 말합니다. American culture, 미국 문화, more exception than rules. 규칙보다는 예외가 더 많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화법이 뭐냐면은 자, 누군가가 한 말을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꿔서 큰 따옴표 없이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컴마나 큰 따옴표를 삭제하고요. 주어에 맞춰서 인칭과 시제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간접화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법 전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said to me, I am hungry. 나 배고파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빨간색 문장 I am hungry는 직접화법이죠. 이거 간접화법으로 바꾸면은 He told me that he was hungr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절 시제와 시제 일치시키는 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said to me, don't go now. 지금 가지 마. 라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자, 이거 문장 바꾸면은 She asked me not to go the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빨간색 문장,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don't go now는 직접화법이고요. 그것을 not to go then으로 바꾼 것은 간접화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다. 즉,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선행사는 명사, 대명사, 구, 절 등이 옵니다. 세 번째, was이나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was이나 that앞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정수식합니다. 그 말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가장 흔한 형태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두 명의 딸이 있다. 자, 이 말 속에는 다른 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딸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대명사의 계속성 용법은 서술형 용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관계의 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관계의 대명사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깐 예시문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관계의 대명사 앞에 콤마 있는 거 보이죠? 나는 딸이 두 명 있어요. 근데 그 딸 두 명 다 고등학교 선생 됐다 이런 뜻입니다. 딸이 둘 뿐인데 두 명의 딸 모두 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교과서 109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Lesson 5,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5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A번입니다. Fill in the blank with the words in the box below to complete the reading summary. 자, 독해 요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빈칸을 지우시오. The birth of the American superhero. 자, 미국의 슈퍼히어로의 탄생이죠. Many American comic superheroes. 많은 미국의 코믹 슈퍼히어로들은 have appeared 나타났습니다. 자, 이 as a result of라는 거는 뭐뭐의 결과로서라는 뜻이죠. 자, 뭐의 결과로서 specific historic events of the US. 자, 미국의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로서 많은 미국의 코믹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most stories of American superhero movies. 자,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 이야기 대부분은 come from comic books, 만화책으로부터 왔습니다. Which American people of all age have loved for decades. 자, decades는 10년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이죠. 자, 수십 년 동안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사랑을 해온 그러한 만화책으로부터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두 번째, The Humanistic Side of Superheroes. 슈퍼히어로의 인간적인 측면. 자, Incense Sacrifice. 인센의 희생과 And its last word. 자, 그의 마지막 말. Caused Tony Stark to announce that his corporation will no longer produce weapons. 자, 문장의 주어는 자, was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센의 희생과 그의 마지막 말이 토니 스타크로 하여금 그의 회사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게 초래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게 초래하다는 뜻이죠. Superman has a concern that 자, 이 concern이라는 건 걱정거리죠. 슈퍼맨은 대지얼리아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걱정? He is different from normal people. 그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걱정. And spend much of his life trying to find his identity. Identity 정체성이죠. 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슈퍼맨은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The popularity of superheroes. 슈퍼히어로의 인기입니다. Young children wear shirts and have lunchboxes branded with superheroes. 자, 어린 아이들이 자, 슈퍼히어로의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셔츠를 입고 그러한 도시락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치박스즈는 도시락통이죠. Many people go to superhero movie. 자, 많은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Influenced by 뭐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자,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of superheroes. 슈퍼히어로에 대한 상업화와 마케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자,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자,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
당신의 이해에 기초를 둔 채로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을 하시오. The first Iron Man comic book, 최초의 아이언맨 만화책은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During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정답 B번이죠. 자, 2번입니다. The humanistic analysis of people's love of superhero. 자, 슈퍼히어로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의 인간적인 분석은 explain that 대절이야라는 걸 설명합니다. Superhero goes through the same problem that normal people experience. 슈퍼히어로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go through라는 거는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 So, final example of the commercialization of superheroes. 자, 슈퍼히어로의 commercialization, 상업화죠. 슈퍼히어로의 상업화의 예를 찾아보아라. And talk about its problem with your partner. 그리고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라. 자, C번입니다. Read about another superhero. 또 다른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글을 읽어라. And complete the mind map. 그리고 mind map을 완성하라.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슈퍼히어로, 남자 슈퍼영웅이죠. 히어로가 남자 영웅이면은 헤로인은 여자 영웅이 되겠죠. 아이코닉 대표적인 미톨로지 신화입니다. 워가 전쟁이니까 워리어는 전사고요. Living free from man은 남자 없이 살아가는 이란 뜻입니다. Free from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자, combat는 전투입니다. The most powerful superheroin, 가장 강력한 여성 슈퍼 영웅입니다. So, Wonder Woman is one of the most iconic superheroes like Superman and Batman. So, like는 뭐뭐처럼 이란 뜻이죠. 슈퍼맨과 배트맨처럼 원더우먼은 가장 대표적인 슈퍼히어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닉 대표적인. She was born as a Princess Diana of the Amazon. 그녀는 아마존의 자, 이 다이애나 공주로서 태어났습니다. 자, 프린세스는 공주죠. In Greek mythology, 자, mythology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The Amazons are warrior women, free, living free from men and well trained in combat from a young age. 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아마존은 남자 없이 살아가는 여자 전사입니다. 그리고 well trained in combat from young age. 어린 나이부터, 즉 어릴 때부터 전투에서 잘 훈련을 받은 그러한 여성 전사가 아마존입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be well known for라는 거는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be known by, 뭐뭐에 의하여 알려지다. be known to, 명사, 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to, 동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자, special weapon은 특별한 무기, 라쏘는 올가미 밧줄입니다. bracelet, 팔찌고요. 리그는 동맹입니다. 자, mention, 언급하다. 자, ambassador, 대사입니다. paved the way for라는 거는 뭐뭐를 위한 길을 닦다라는 뜻입니다. She's well known for her special weapon. 그녀는 such as 이와 같은 특별한 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The last of truth라는 거는 자, 진실의 밧줄, 올가미 밧줄. Sandal for super fast flight라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다니는 샌들. 그리고 The unbreakable bracelet, 깨지지 않는 팔찌와 같은 그녀의 스페셜 웨폰, 특별한 무기 때문에 그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She is part of the Justice League. 자, 리그라는 거는 동맹이죠. 자, 그녀는 정의 동맹의 한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의 동맹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게 동격이죠. A superhero team that fight for world peace. 자, fight for는 뭐뭐를 위하여 싸우다는 뜻이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superhero 팀인 정의의 동맹의 한 부분입니다. Wonder Woman is often mentioned. 자, be mentioned as 뭐뭐로서 언급이 되다. 자, Wonder Woman은 as 이하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An ambassador who paved the way for peace. 자, paved the way for 뭐뭐를 위한 길을 닦다.
평화를 위한 길을 닦은 대사로서 원더우먼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원더우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페셜 웨폰, 특별한 무기. 웨폰은 무기죠. 라쏘는 올가미 밧줄입니다. 브레이슬릿은 팔찌란 뜻이죠. 자, born as Princess Diana of the Amazon. 자, 아마존 다이아나 공주로서 태어나다. 자, 프린세스라는 거는 공주죠. Well trained in combat. 전쟁에서 잘 훈련을 받았다. 자, 그럼 스페셜 웨폰 한번 잠깐 봅시다. Lasso of Truth라는 거는 진리의 올가미 밧줄이란 뜻이죠. Sandals for super fast flight. 굉장히 빨리 날아다니기 위한 샌들. Unbreakable bracelet. 자, 깨지지 않는 팔찌. 자, 브라이슬릿은 팔찌죠. Fight for the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싸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가의 리드모아 컬처입니다.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브리티시 영국의 스타티스틱 통계 빌로우 아래에 있는 자, 도우즈 에이지드는 나이가 몇 살인 사람들. 자, 도우즈가 사람들, 뭐뭐하는 것들 둘 다 되죠. Be likely to 뭐뭐할 것 같다. Keep in touch with 누구와 연락을 취하다. 자, relative 친척, cousin은 사촌입니다. 자, why do British youths use social media? 자, social media 사회 매체죠. 왜 영국의 젊은이들이 사회 매체를 이용하는가? What is the biggest motivation behind the use of social media among British youngsters? 자,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among British youngsters.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회 매체 사용 뒤에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자, motivation, 동기입니다. As, 뭐뭐 하듯이, as the statistic in 2015 below show. 자, 2015년 통계가 아래에 있는 2015년 통계가 보여주듯이, those aged 16 to 24. 자, 16에서 24세까지 나이가 든 사람들이, more likely to use social media. 사회 매체를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던데 뭐가 들어갔으니까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find out what friends are doing.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exchange messages with friend. 친구들과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keep in touch with relative. 친척들과 연락을 하기 위하여 and share their photos and videos. 그들의 사진과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하여 16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 매체를 더 이용할 것 같이 보인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directly, 직접, post, 게시하다, motivation, 동기, statistic, 통계, keep in touch with는 누구누구와 연락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I am using social media to find out what my friends are doing. 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나는 사회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5%.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I am using social media to send message directly to my friend. 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기 위하여 나는 사회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3%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I am using social media to keep in touch with relative. 자, relative라는 거는 친척들이죠. 친척들과 연락하기 위하여 keep in touch with 연락하다. 친척들과 연락하기 위하여 나는 사회적인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9%. 네 번째 항목입니다. I am using social media to post my photos and videos. 자, 여기서 post라는 건 게시하다 뜻이죠. 자, 나는 나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죠. Ques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 자, statistic 통계죠. 통계에 따르자면 What do British youths use social media for? What for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영국의 젊은이는 무엇을 위하여 사회적인 매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가? For finding out what friends are doing.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Exchanging message with friend. 친구들과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Keeping in touch with relatives. 친척들과 연락을 계속하기 위하여. And sharing their photos and videos. 그리고 그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에 따르자면은 영국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understand our chat words. 자, 채트라는 거 채팅, 이제 잡담하다 떨다 이 말이죠. 자, 우리의 채팅하는 단어를 이해하니라는 뜻입니다. 그 grab이란 말은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each chat word? 각각의 채팅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are you 이거는 are you 이런 뜻이고요. ASAP 이거는 as soon as possible의 뜻입니다. PLZ는 please의 뜻이고요. K점은 OK의 뜻이고요. THX점은 thanks의 뜻이고요. See you는 see you later를 줄여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힙합 MC vs. 셰익스피어. 힙합 MC와 셰익스피어의 대결입니다. VS는 대결이죠.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MC 하면은 사회자고요. 랩은 질타하다, 소리 질러 말하다. 비노운 투부정사 뭐뭐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자, get up on stage는 무대에서 일어서다. 자, 스테이지가 무대죠. 랠리 모이다는 뜻이고요. The crowd는 군중입니다. Spectacle은 장관이란 뜻이죠. 안경이란 뜻도 있어요. 단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토스팅이라는 단어 좀 알아둡시다. 토스팅이라는 거 디스크 자키가 레게 선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서 레코드 트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스팅이라고 합니다. 레게라는 거는 중남미 자메이카의 토속 음악에서 발생한 대중음악의 장르를 레게라고 하죠. 이 토스팅이 또 건배하기라는 뜻도 있어요. Toast for your health 하면은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래핑. 자, 이 소리 질러 말하는 것은 is known to have begun with some Jamaican DJ living in the Bronx neighborhood of New York in the 1970s. 1970년대 뉴욕의 브롱스 이웃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자메이카 DJ와 함께 랩이라는 것, 즉 소리 질러 말하는 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o have PP 완료 부정사니까 알려져 있는 거는 현재지만은 시작된 거는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죠. These DJ would get up on stage. 이 DJ들이 무대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두는 과거에 대한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And rally the crowd with encouragement in a spectacle known as toasting. 자, toasting으로서 알려진 known as toasting. Toasting으로서 알려진 자, 장관 속에서 격려하는 말과 함께 이 몇몇 DJ들, 이러한 DJ들이 군중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랠리라는 거는 집합시키다, 모으다 이런 뜻이죠. 자, 단어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뮬러 공식이죠. evolve into라는 거는 뭐뭐로 진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랩이란 말 있죠. 랩이라는 거는 a type of popular music with a strong rhythm in which words are spoken, not sung. 어떤 단어가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강력한 리듬을 갖고 있는 어떤 유형의 인기 있는 음악을 우리는 랩이라고 부릅니다. 토스팅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디스크 자키가 레게 선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서 레코드 트는 것을 토스팅이라고 했죠.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e toast formula, 그 토스트 공식이 become longer and more complex,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similar to spoken word poetry, 자, 말해진 단어 시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토스트 공식이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And 그리고 this evolved into rap. 자, evolved into 뭐뭐로 진화하다. 이것은 랩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였죠.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MC라는 거는 사회자입니다. Sophisticated art form이라는 거는 복잡한 예술 형태고요. Renowned라는 거는 eminent, noted, famous, 인기 있는, 저명한이라는 뜻입니다. The language used by hip-hop MC, 힙합 사회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언어. The ways it is used, 그것이 사용이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은 have developed into sophisticated art form. 자, 이 복잡한 예술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Modern rappers, 현대 래퍼들은 are being compared to William Shakespeare, one of the most renowned artists of the language in the history. 역사상 언어에 대한
가장 인기 있고 저명한 예술가들 중에 한 사람인 셰익스피어의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비빙피피 진행형 수동태를 만든 진행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 래퍼들이 역사상 언어에 대해서 가장 저명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셰익스피어의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른 작가 보겠습니다. 자, 코인 업 주조하여 만들다. 자, 링기스트는 언어학자죠. 어댑트 숙련된 스누프 기웃거리다. 리릭 노래 가사입니다. 프로즈 산문, 버스는 운문 시죠. 포이트 남자 시인, 포이티스는 여류 시인이죠.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suggests that 대생략돼 있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대절리아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건 현재 시제죠. 셰익스피어스,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그 16세기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Coin up to 2000 words we use today.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00개의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주조해냈다 라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를 썼죠. Coined up입니다. 하지만 영어 사전이 지금 제안하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suggests에 s를 붙인 현재 시제 쓴 거죠. But 그러나 linguist from Manchester University, 자,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온 언어학자들은 have found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왔다. Rappers, such as,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자, 스눕도그나 에미넴 같은 그러한 래퍼들이 그 16세기 시인, 여기서 그 16세기 시인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그 16세기 시인보다 노래 가사와 산문을 창조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능숙하다라는 사실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온 링기스트 언어학자들이 have found that 그걸 발견해 왔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벌스 노래 운문, 프로즈는 산문이죠. 엑스퍼트 전문가, 라임은 운을 맞추다, 아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엑스퍼타이즈 전문적 기술이고요. 세컨드 네이처는 두 번째 본능입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studying rap verses, rap 운문을 연구함으로써 expert say that, 자, 전문가들은 대절리아라고 말합니다. 자, 소재요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The traditional and complex verbal rhyming expertise, 여기까지가 문장의 초죠. 전통적이고 복잡한 구두 아분 전문 기술이 힙합 예술가들에게 너무 쉽게 찾아와서 그 결과 The scale is almost second nature to them. 자, 데미 가르키는 거는 힙합 아티스트죠. 그 기술이 힙합 아티스트들에게는 거의 두 번째 본능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벌스 노래 운문이고요. 프로즈 산문입니다. 랠리 모이다, 집합하다, 이볼브 진화하다, 발전하다, 코인 주조하다, 어댑트 숙련된, 프로즈 산문입니다. 스펙테클 볼만한 것들, 안경이라는 뜻도 있죠. 레나운드 명성이 있는, 유명한 링기스트 언어학자, 리릭, 자, 이 노래 가사죠. 벌스는 운문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ere and when is rapping known to have begun? 자, 어디에서 언제 래핑이 시작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까? Hip hop began in the Bronx neighborhood of New York in the 1970s. 1970년대 뉴욕의 브롱스 이웃에서 힙합이 시작이 되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are modern rappers compared to William Shakespeare? 왜 현대 래퍼들이 William Shakespeare에 비교가 되는가? William Shakespeare coined up to 2000 English words. William Shakespeare가 2000개의 영어 단어를 주조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000개의 영어 단어를 William Shakespeare가 주조했습니다. And modern rappers create lyrics and prose. 그리고 현대 래퍼들이 이 노래 가사와 산문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